요새 여행 많이 다니더라. 저요? 쉬니까 할 것도 없고. 근데 촬영할 때도 많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죠. 촬영할 때요? 네, 그렇죠. 촬영했던 데는 다시 안 갑니다. 아, 그래요? 밑에 라인도 너무 깔끔한데.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길었네요. 너무 많이 길었어요. 한번 다듬기도 했었어야 되는데. 이제 마지막 이제 층 없애려고 했는데. 요새 근데 사이드뱅 진짜 많이 하긴 하거든. 아, 그래요? 아, 또 있으니 막 그런 사진 보니까 앞머리도 하고 싶어. 앞머리도 많이 하고 스퀘어뱅도 많이 하고 사이드뱅도 많이 하고 앞머리를 좀 많이 다들 좀 하는 거. 겨울이라서. 겨울에 한참 다들 레이어랑 좀 짧은 머리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다 웬디컷 하고 싶다고. 웬디컷 들어갔어요. 웬디컷이 뭐예요? 그 레드벨벳 웬디 씨가 하고 있는 그 단발이 있는데 그 요즘 엄청 핫해요 SNS에.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지금 계속 웬디컷 하고 싶다고 오셔서 하시고 하시는. 머리는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나요? 특별한 노하우 팁이 있나요? 말해도 되나요? 아, 네. 아, 그래요? 우리는 성인들은 잘 안 자라니까. 잘 자라게 하려면 팁과 노하우가 필요해요. 앞머리 길이는 제일 짧은 기장이 코끝 정도? 그래서 턱 끝까지. 그래서 아동 콘텐츠에 댓글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좀 검열이 되게 까다로워요. 그거 아예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? 자체적으로 아예 검열. 그리고 구글이 그게 좀 대단하더라고요. 구글이 지가 알아서 아동 콘텐츠인지 아닌지 그 구별해내는 그런 게 AI로. 벌써 입고 벌써 입고 호들갑. 최근에 여행 갔던 데 중에 좋은 데 어디 있어요? 저는 동남아 계속 갔었어요. 따뜻한 나라 많이 가더라. 추위 너무 많이 타가지고. 맞아.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가던데. 친구랑 국내. 아. 여자들끼리만 여행 가면 좋은 게 있나요? 여자들끼리요? 응. 여자들, 여자 다 여자친구들이던데 보니까. 네. 안타깝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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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네. 장점? 단점? 장점? 모르겠어요. 다른 사람이랑 안 가봐서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. 갈 사람이 그들밖에 없어서. 그들도 약간 불쌍하다. 네, 가족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. 왜 그들은 그렇게 됐을까? 그들의 인생. 뭐 다음 타자도 그녀 아닌가요? 아, 네, 그렇죠. 그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. 저희 뭐 먹으러 많이 다니거든요. 먹으러 진짜 많이 다니더라고. 그래서 우리나라 먹는 장사가 망하잖아요. 뭐라 막 술. 옆에 머리는 얼마 정도 되면 또 잘라줘야 돼요? 아, 이 떨어지는 건 이 기장이 턱 끝을 넘어간대요. 드라이를 했을 때 지금 턱 끝 정도 잡혀 있잖아. 근데 이게 만약 턱 끝을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광대에 한번 걸치고 이쪽 턱선에 한번 걸치고 끝이 이렇게 턱 끝에 걸치고 약간 살짝 돌려봤을 때 이런 모양 그림이에요. 이게 만약 길어져서 이 부분이 이제 어깨라인 넘어가기 시작하면 잘라야 한 3개월? 2, 3개월에 한 번 정도 잘라주면 제일 베스트거든요.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구렛나루나 이런 쪽에서 잔머리 많이 내줬는데 지금은 유행이 이제 구렛나루나 옆쪽에서는 잔머리 안 내는 게 또 유행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 하셔서. 계속 기르다 보니까 손 안 대고. 네.
이제 레이어드 한 상태에서 한 몇 달 지나면 그게 그대로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. 맞아. 모양 그대로. 제가 그렇게 되죠. 이거 도대체 언제쯤 자른 거지? 약간 이런 느낌. 약간 심한 고객들 봐. 아, 이 고객님 정말 너무하시다. 타이밍 다, 못 잡아가지고. 미용실 다 망하겠다. 최근에 갔었던 더운 나라 중에 좀 좋았던 게 있어요? 저요? 푸켓. 푸켓 좋았어요. 맞아, 푸켓 진짜 좋다더라고. 날씨도 저 우기에 갔는데도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. 아 맞아, 우기. 근데 이번에 다 우기였잖아. 그 베트남, 태국 이런 거 맞나? 아 그랬을 거예요. 다 더운 나라도 이번에 다 우기였을 거예요. 내정 어찌 되겠죠? 체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. 벌써부터? 아, 하루하루 또 알아누워야 돼요. 아, 하루 놀고? 네. 그게 좀 안타깝지. 나도 그래요. 나도 이번에 가족들이랑 저기 설악산 쪽에 콘도 빌려서 놀러 갔는데 진짜 잠에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너무 졸려. 아 그래요? 어 그래갖고 눈 막 비몽사몽 계속 자갖고 한마디씩 듣고 또 그래도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해주잖아. 등산도 많이 갔어. 등산. 전 그런 건 진짜 꿈도 못 꿔. 맞아, 등산 좀 다니는 거 같아. 혼자도 많이 타. 어, 이거 좀 작아보여. 말려주시면 됐어요? 네. 그래도 여자들은 이 앞머리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많이 자주 유지되잖아요? 어, 못생기고 이거. 막 길어가지고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한참 모자 되게 많이 쓸 때. 그게 앞머리 때문에. 아, 그게 앞머리 때문에. 머리도 안 기르고, 앞머리도 안 기르고. 왜 이렇게 모자를 많이 쓰지? 약간 겨울에 좀 12월 달부터 11월부터 12월 달 아, 그거 약간 귀찮으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예뻐야 화장을 막 예쁘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데 어, 약간 비겁한 병문을 보면 안 되니까 그냥 할 안 되니까 약간 현타 온 거 아닌가 그러면 요즘엔 좀 나아졌어요. 요즘 많이 길러가지고 맞아 요즘 좀 요새 올라오는 사진은 유나 예쁘게 많이 하고 여기는 이건 얇은 고데기가 되겠네. 수많은 디자이너들 연공시켰더니 앞머리 얼마나 당황했어. 아침에 거의 새벽 스케줄 이렇게 가니까 새벽에 아 새벽에 현타, 현타 타임이구나. 약간 나는 미용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네, 생각 끝없이 만져야 돼. 만질수록 망하고 인정. 이 앞머리 이런 거는 맞아. 처음에 잘못 건드려놓으면 진짜 만지면 만질수록 망하지. 근데 앞머리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. 그쵸? 긴 게 낫다. 그래요? 이렇게 길게 떨어뜨렸는데 아까 그 막 더듬이처럼 나온 거 같은데 촬영하다 보면 스파리 엄청 많이 먹지 않아요? 그래서 요새 냄새 맡으면 어디 건지 대충 알아요. 아 맞아, 딱 그 냄새. 아, 이거 로레알. 아, 로레알 거. 이 냄새잖아. 대부분 다 이거 아니야? 이거 금색. 너무 많이 쓰시고. 요새 막
이름은 모르겠는데 맡아보면 아는. 맞아.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거 느꼈어. 진짜 필수템. 없으면 약간 고객들도 무시하는 약간. 그거라 고정력 엄청 좋은. 아 맞아. 워터 스프레이 네. 같은. 고생했어. 다음에는 뿌리 리터칭 해야겠다. 뿌리요?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. 그래요? 한 달은 안 됐는데 그래도 한 며칠 되지 않았어? 좀 됐나? 좀 빠지는 것도 있고. 아 색깔이? 네. 볼 수 있겠다. 여러 번에서 끝났습니다.